안녕하세요, 티규신입니다. 아니, 요즘 배달이 없어서 지금 다른 알바 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헬스장 PT샵이죠? PT샵 알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일 알바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 강남이에요. 원주 강남 쪽에 있습니다. PT샵인데 되게 좋아요. 여기 강남 부자, 청담, 압구정 부자분들 많이 오게끔 겨냥해서 만든 부자분들 많아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서 찍어도 되냐? 네, 대표님한테 다 허락 받아서 찍어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시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표님이 헬스에 진심이에요. 보면은 이쪽에 이거 인바디부터 보여드릴게요. 인바디 여러분, 이거 얼마 같아요? 보통 인바디가 이제 아파트 헬스장에 있는 게 한 300만원? 뭐 이 정도 하는데, 보온 헬스장에 있는 게 한 1000만원? 1500만원? 이거 인바디 라인에서 가장 비싼 거 2500에서 3000 합니다. 미쳤죠? 와, 이거 비싸고. 여기 있는 기구 다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탠밀도 있고요. 천국의 계단이죠? 그 옆에 아크 트레이너, 이것도 엄청 비싼 건데 라이프 피트니스 거예요. 라이프 피트니스 거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또 타는 거 보여드려야지. 아, 힘들어. 여러분, 아크 트레이너는 비어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이거 여기 와서 이거만 하고 가도 본전 뽑는 겁니다. 아크 트레이너 되게 좋아요. 비어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옆으로 또 볼게요. 쭉 보면은 예, 다 해머 스트렝스로 되어 있죠. 해머 스트렝스 옆에도, 그리고 이쪽도 다 해머 스트렝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명패 같은 게 있죠. 해머 스트렝스가 뭐냐, 이것부터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뭐가 있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중에 고가 에르메스 있죠. 에르메스 헬스 기구계 에르메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다 공감하실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공식 수입처에서 중고 말고 새 거로 15개 이상 사면은 이렇게 명패를 줍니다. 명패를 줘요. 이게 서울에 좀 유명한 헬스장에는 있는데 PT샵에 이거 걸어놓은 데는 얼마 없을 거예요. 여기 PT샵이죠? 그리고 이 바닥, 이거도 이거 나무로 되어 있는 건데 까먹었어. 이것도 뭐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다 좋은 걸로 되어 있지. 아, 그리고 하체 머신도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요. 6월 말 정도까지 해서 하나 더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거 사이벡스도 3대장이라고 하면 돼요. 라이프 피트니스, 사이벡스, 해머 스트렝스, 이렇게 3대장인데 제일 좋은 3대장이죠. 사이벡스는 재활 쪽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사이벡스예요. 제가 어깨 다쳤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엄청 다녔는데, 서울에서 유명하다 하는 병원, 관절 염증 이런 병원에서 재활하는 센터 가면은 다 이 사이벡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라인이 있겠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근데 여기 보이는 이글, 이게 제일 고가입니다. 이게 제일 고가, 그걸로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아, 기구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구나. 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수건이요? 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스탠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신이에요. 계단 오르기인데, 여기 보시면 테크노짐 써져 있죠. 테크노짐은 5성급 호텔 가면은 그랜드 하얏트 제주랑 서울 둘 다 가면은 다 테크노짐으로 되어 있어요, 기구들이. 근데 여기 있었던 해머 스트렝스, 라이프 피트니스, 사이벡스보다는 한 단계 아래, 약간 2군 같은 느낌? 근데 이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얘만 테크노짐이지, 나머지는 다 아까 말한 3개, 3대장이라는 거. 기구 되게 좋죠. 아, 그리고 이거 랩그립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티준 씨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아, 뭐 알바도 몇 번 해봤고 저도 여기 다닙니다. 만약에 티준 씨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원주역 비크핏으로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안 보여드렸는데 끝장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샤워실인데, 샤워실 또 보여드릴게요. 샤워실로 가면은 이렇게 다 개인실로는 똑같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예요? 다이슨입니다. 다이슨이죠? 그리고 옆에 가볼까요? 옆에도 다이슨이죠? 또 옆에 가볼까요? 또 옆에도 다이슨이에요. 다 다이슨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님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 보이죠? 아니, 헬스장, PT샵 자리마다 다이슨 있는 데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들었는데,
이게 또 대리석의 진심이라 이거는 진짜 대리석이래요. 진짜 대리석은 막 몇 배는 비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 대리석. 또 뭐 보여드릴까? 아무튼 여기서 돈 못 벌면 알바라도 해야지. 어?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파워플레이트. 이것도 좋은 거죠. 파워플레이트도 좋은데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운동 시작 전에 한 1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잡고서 다리 풀어주고 좋아. 아 여기 온 김에 이것도 보여줘야겠다. 이거 뭔지 알아요? 마사지건인데 테라건. 이게 마사지건에서 제일 비싼 거래요. 이것도 이거 막 100만 원인가? 그런데 확실히 좋아요. 달라. 우와. 아 좋아. 아. 네, 오시면은 이것도 꼭 써보세요. 이거 여기 있어요. 막 선수팀에서 쓰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아 또 이거 얼마 전에 들어온 건데 공기청정기. 이것도 새 거로 이번에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이거 신상품이라던데. 아무튼 이거 공기청정기 원래 있던 거 놓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보여드렸죠. 가끔 와서 알바합니다. 가끔 와서 알바하는데 아 배고파. 운동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알바도 하고. 시설도 좋고 제가 어깨 다쳤잖아요. 어깨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재활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던 기구들보다 여기 있던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회원복인데 회원복도 다 언더아머입니다. 진짜 호화스럽다. 호화스러워요. 이렇게 언더아머로 되어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주역에서 1분도 안 걸려. 근데 걸어와도 원주역에서 입구부터 한 40초 정도 걸려요. 너무 가깝죠? 그래도 허락 받고 찍고 있어요. 알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일 있다고 해서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봐주고 있으니까 찍어도 뭐라 하면 안 돼요. 집 가서도 야식 타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도 좋고 깔끔해서 내가 강남에 사는데 운동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 한번 오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저는 보다가 좀 이따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시라고. 건강하려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 다음 주쯤에 뭔가 하나 큰 거 말씀드릴게요. 가겠습니다. 바이바이.